무슨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가치를 측정해내는 능력이야. 바코드로 인류와 로봇도 구별할 수 있고 기계에 바코드를 찍으면 너를 부를 수도 있지. 이렇게 넌 이제 내 부하. 엄청난 능력인데요? 엄청난 능력이지. SF 션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알아. SF 션은 도시밖에 떨어진 대형 우주선의 위치도 알아. 모든 인류를 구하고 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영웅은 오직 SF 션이야. 그게 너라면 상위계층 편의점 알바의 위치를 버리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날 수 있을까? 그게 너라면 그의 모습, 너와 닮은 듯 다른 그녀의 모습, 언제나 당당한 미소. 그녀의 모습 나와 완전 다른 그녀의 모습, 언제나 반짝이는 눈,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아 내 꿈을 향해 달려들어. 언제나 당당한 미소, 그녀의 모습 너와 완전히 다른 그녀의 모습, 언제나 반짝이는 눈. 어셔는 이 무서운 바코드를 들고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인류를 구출해요. 만국의 로봇들 편을 만들고 그리고 남의 로봇도 막 죽여가면서 몇 명도 측정도 불가능한 거대 로봇을 만나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지만 전신 바코드로 각성. 결국 저 거대 로봇을 무찌르고 천명의 인류를 우주선에 탑승시키는 거예요. 타세요, 타세요. 저는 마지막에 달려 드세요. 내가 이제 달려고 하는데 못해. 왜냐면 우주선에 탑승료는 999명분. 시아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어둠의 지구에 홀로 남아요. 역시 책임져주지도 않자 방향키를 꽉 붙여